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선교 현장에서도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시대에 맞는 선교의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 고민을 나누고 선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방콕 포럼. 올해는 선교 역사를 되짚고 코로나 확산 이후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선교 현장은 오픈된 나라가 없다. 모든 나라가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제는 제약을 둘 것이다. 선교사 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롭게 선교사가 갈 수 있는 이런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포럼에는 프론티어 벤처 총김 대표를 비롯한 발제자들이 나섰습니다. 포럼에서는 기존의 선교단체 중심, 선교사 중심의 선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지에 머물 수 있는 선교의 형태, 즉 풀뿌리 선교를 고민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닌 그런 일반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그런 그 일터에서 선교를 하는 그런 모델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모델이 사도행전에 이미 있습니다. 거기 바울과 바나바 이전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풀뿌리 모델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반추해보고 개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자는 겁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기로 한 교회 중에 당시부터 다 못 가면 그러면 그럼 그 자원을 국내와 있는 이주민들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내부자들에 대한 인식, 이런 식들을 어떻게 다시 확산시킬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2020 방콕 설악 포럼. 선교의 지난 날을 되짚고 시대적 위기를 선교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그렇죠.